며칠 전에 전대협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전국의 대학과 그 주변에 문재인 대통령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이 전대협이라고 하면 나이가 한 30대 후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원래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라고 해서 이 NL 계열의 학생 운동을 주도하던 단체였습니다. 임종석도 여기 회장 출신이고요. 92년도에 해체가 됐죠. 그런데 지금 이 전대협은 그 이름을 일부러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집단을 풍자하는 그룹이에요. 뭐 제가 알기로는 개인인지 조직인지 알려진 바는 딱히 없지만 전국에 동시에 대자보를 붙이는 조직력으로 봐서는 뭐 그룹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전대협이 대자보를 붙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재인 왕 시리즈를 다 보셨을 거예요. 작년 말에 그 문재인 왕 시리즈도 전대협에서 주도한 겁니다.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왕 문재인,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 큰 지도자, 기부왕 문재인, 기적의 A4용지 외교술, 외교왕 문재인, 전국을 태양광 패널로, 태양왕 문재인. 일단 굉장히 센스가 있고 재미있어요. 물론 저쪽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이 전대협의 두 번째 액션인 이번 대자보는 김정은이 이 대한민국에 보내는 서신 또는 지령 같은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주요 내용을 좀 읽어드릴까요? 남조선 인민의 태양 문재인 대통령, 그의 령도는 완전 무결하시고 한 점 흠이 없기에 대가리가 깨져도 그 어떤 비판조차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기적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더러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추악한 이윤추구 행위를 박살내어 산업공상의 법도를 세우셨고, 고된 노동에 신음하는 청년들을 영원히 쉬게 해주시었고,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모두가 집에서도 불을 끄고 촛불혁명을 벌이게 하시었고 그 밑으로는 이제 3대 전술 강령이 이어집니다. 메시지를 비판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비판하라. 평화, 친환경, 인권, 시민 등의 아름다운 용어를 사용하고 20대 남성들을 모조리 탄압하고 그들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라. 네, 뭐 꽤 길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굉장히 유쾌합니다.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편에 이어서 2편도 상당히 잘 쓰였어요. 기획력이 좋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이 대자보에 대한 경찰의 반응이에요. 대자보가 붙자마자 대번에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위법 행위가 있는지 따져보고 위법이 있으면 처벌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죄가 있든 없든 일단 누군지 잡아내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대자보를 붙였다고 CCTV 판독을 하고 대자보에 붙어있는 지문까지 감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가 언론에 직접 한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거에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집권을 했던 시절에도 대자보를 썼다는 이유로 누가 잡혀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에 경찰들이 이놈을 잡아서 범죄자인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모욕한 이자를 잡겠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들이 툭하면 독재 정권이다, 군사 정권이다 하면서 욕하는 군인 출신 대통령 집권 시절에도 대통령을 욕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대자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간 사람이 없는데 그때도 안 하던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은 김일성 찬양하는 대자보를 써도 안 잡혀가겠죠. 과거에 그 짓을 하던 놈들은 지금 감옥 대신 전부 청와대에 있으니까. 저는 과거는 독재 정권이었고 지금은 문프 덕분에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가 왔다고 악을 쓰는 애들한테 묻고 싶어요. 진심으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자유, 당신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대체 뭔가요? 대통령을 욕하면 잡아간다. 이게 독재 아닌가요?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서 테러범들 감시한다 그랬더니 그게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깨깨거리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학교에 대자보 붙였다고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잡아들이고 보겠다고 지문 감시까지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왜 찍소리가 없나요? 이건 독재가 아닌 거예요. 대자보 때문에 경찰이 CCTV 판독하고 지문 감시까지 하고 앉아있는데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자유고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여러분 정말 이런 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은 거라고 이게 자유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바람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나는 평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겠다. 뭐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평생 투덜거리고 남 탓이나 하면서 패배자로 살아가겠다. 그것도 당신 자유고 당신 선택이니까. 그거에 내가 안타까워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최소한 일관성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게 없는 게 한심해요. 일관성. 자유, 정의 이런 것에 일관성을 가져야죠. 하다못해 민주주의 그 자체만이라도 일관적이어야죠. 저 사람들이 유일하게 일관적인 대상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뭘 해도 문재인은 오라. 무조건 문재인이 정의야.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내 아버지를 죽여도 문재인, 내 욕하면 감옥 보내겠다, 나랑 생각이 다르면 감옥 보내겠다, 이 꼴을 보면서도 민주주의를 외치는 거 웃기지 않아요? 표현의 자유라는 건 문재인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건가요? 무슨 민주주의가 그래요? 대체 민주주의를 어디서 어떻게 배웠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민주주의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이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면서도 지금 의기양양해서 알렉시스 토크빌이 한 얘기라 그러려고 그랬죠. 정작 자기가 가진 정부가 대통령 욕하면 잡아놓고 대통령이랑 생각이 다르면 차단하고 감옥 보내고,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당신들 수준에 맞는 정부입니까? 이 꼴이 되도록 앉아서 그저 뭉푸뭉푸 박수치고 찬양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민주주의 수준입니까? 그게 대한민국 수준이에요? 나한테 대답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들리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 자신한테 한번 대답해 보라고요. 오늘 지식의 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같이 미션을 하나 수행해 봅시다. 이 영상을 주변에 이 영상을 가장 싫어할 것 같은 한 분께 보내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그 사람, 이 꼴을 보면서도 무조건 문재인을 지지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